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주를 보면은 원래는 1부 종사, 2부 종사가 힘들고 남편하고 한 번은 실패를 했어야 되는 사주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잖아요. 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본인 사주는 남편하고 보통은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남편하고 한 번은 실패를 하거나 또 한 번은 시집을 두 번은 갔어야 되는 사주인 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네. 남들 보기엔 평범해. 네. 남들 보기에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범한 가정주부를 살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사는 삶은 그렇게 평범하지가 않아야 되는 거야. 네. 사주 자체가. 네. 본인이 굉장히 기운이 어두워. 네. 많이 어두워. 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우울증이야.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 신 쪽으로 이제 신당에 왔으니까 내가 병원 네. 의사는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병원 의사는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진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신적으로 보면은 본인의 집안에 옛날에 어떤 뭐 산을 만졌거나 그런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그때부터 약간 몸에 수전이 이렇게 좀 처지는 기운이 있었던가 아니면은 누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상문이 껴가지고 본인한테 약간 묻어나서 좀 그런 것들이 기운을 탔다든가 그런 것들이 보여 본인한테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내가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그리고 자꾸 몸이 어디 아프지 않은데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처지고 사람들하고 교류가 싫어지고 우울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존재한다는 거지 본인한테는. 네. 근데 이게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해보면 딱히 네. 원인이 없어. 네. 원인이 없어. 맞아? 네. 이게 얘기를 하면 친구 간에 어떤 트러블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갖고 그랬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외도를 해가지고 그랬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심적으로 힘들다든가 뭐 이런 딱히 크게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지 본인한테 네. 원인이 네. 그냥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야. 네. 시름시름 어쨌든 몸이 막 깔아지고 네. 물에 젖은 스폰지처럼 네. 그리고 마음도 그렇고 네. 그리고 막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네.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네. 나가기가 싫어. 네. 재미가 없어 사는 게. 네. 겉보기엔 너무너무 멀쩡한 진짜로 어떤 부잣집의 사모님같이 생겼거든. 네. 보기에는 네. 진짜로 많이 배운 그런 여자같이 생겼고 네. 거기다 내놔도 잘 사람들하고 잘 섞일 그럴 만한 외모를 가졌어. 근데 너무 기운이 어두운 거야. 네.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이유가 본인 내 예전에 산을 만졌다든가 산을 만졌다든가 네. 아니면은 누가 집안 내 돌아가신 분의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 돌아가신 분은 계속 존재는 했었을 거니까 네. 근데 그런 상문을 본인이 탔던가 내가 본의 네. 아니게 네. 이사주는 이 상문 같은 거를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시고 나서 왜 갔다 오거나 소금 뿌리잖아. 네. 소금 같은 거 뿌리잖아. 안 좋은 것도 묻어내지 말라고. 집안에 네. 나쁜 기운 갖고 오지 말라고. 네. 막 꽃게 같은 거 여기 뒤에다가 꽂고 와가지고 네. 뭐 밖에서 이렇게 뭐 하고 뭐 태우고 뭐 이런 것들 비방책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본인이 그런 거를 많이 타는 사람이야 이 사주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해서 본인한테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지. 내가 보는 견해는. 네. 그래서 답답해.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걷어줘야 된다는 거야. 계속 놔두면은 누가 보면은 신병 아닌 신병. 병원에서는 정신과 다녀야 된다는 그런 사람인 거지. 심리치료 네. 받아야 되고. 근데 심리치료가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 네. 내가 네. 어떤 정신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네. 이유가 무슨 내가 데미지를 입어서 크나큰 무슨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생각했을 때 어떤 데미지를 입은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어? 이벤트가? 없었잖아. 네. 없었죠? 네. 딱히.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없어. 네.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조상 내에서 그런 자꾸 발동이 나서 본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는 보인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풀어주고 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 본인도 몸도 마음도 개운해지고 네. 꿈자리도 편안해지면서 네. 이거는 금방 또 이렇게 싹 고쳐질 수 있어. 네. 괜찮아질 수 있어. 네. 그리고 원래 또 왜 사주팔자가 네. 정해져 있잖아. 네.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으면 내 노력이 또 반이라고 그래. 네. 내가 진짜 막 처지고 나가기 싫고 막 이렇게 해도 막 운동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일도 해보고 뭘 하면 뭐 무슨 하는 일 있어요? 네. 무슨 일 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 목소리가 아주 그냥 저기 무슨 옛날 그 드라마 알아요? 프란체스카? 그 안 봤어요. 모르세요? 네. 거기에 나오는 무슨 저기 같아. 마녀 목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프란체스카예요. 이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흉내를 내면. 네. 상대가 정말 기빨리겠어. 약간 톤을 높이고, 노력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일을 하신다니까 참 다행이긴 하다. 그러긴 해요. 이제 신랑으로 봤을 때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맞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재주가 많아야 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네. 굉장히 바빠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엄청 바쁘고 원래 부지런하고 그리고 일 벌리기를 좋아하고 움직이는 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게으른 거를 자기가 못 견디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본인이 지금 와이프를 남편이 봤을 때 와이프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걱정이 굉장히 많은 거지. 네. 원래 이랬던 사람은 아니잖아. 네. 본인이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니잖아. 네. 원래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네. 그냥 우리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네. 본래 이런 사람을 그렇게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 네. 근데 내 와이프가 이렇게 변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네. 하지만 계속 이 상태가 길어진다면 사실 마음이 멀어지지. 네. 그래서 좋을 건 없다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네.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비방책을 조금 쓰셔서라도 네. 조금 해결책을 만들어 보셔요. 네. 그러면 한결 나아지실 것 같아요. 네. 잘 오셨어. 봤을 때는 뭐 이런 쪽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네. 한결 그걸 걷어내면은 좋을 것 같아. 뭔가 한 풀 꺾 이게 한 풀 쉬어져 있는 느낌이야 내 눈에는. 네. 본인이. 네. 그래서 그거를 싹 걷어내버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답답하네, 보고 있으니까. 네. 속상하고. 네. 안 그래도 될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로 언뜻 봤을 때 그래서 누가 죽었나. 아, 집안 누가 죽었어, 당장에. 누가 죽어갖고 저렇게 시름시름 혼자 저렇게 속상해 있나? 나 언뜻 봤을 때 그랬어요. 아. 그 정도로 보여. 진짜 사랑했던 엄마가 어떻게 됐나 아들이 어떻게 됐나 그 정도로 보이더라고. 네. 그러지 마요. 기왕 사는 거 밝고 네. 재밌게 살아야지. 얼마나 산다고. 네. 갑자기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 네. 마음이 행복해야지. 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많잖아요. 네. 웃으시고. 네. 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 내년 신년 운세를 보러 간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좀 어떻게 건강운이라든가 재물운이라든가 좀 궁금해서요. 원래 이 사주는 사실은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사주다. 네. 맞아요? 네.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사주야. 이 사주는 내가 움직여서 내가 내 것을 만들어갖고 항상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주야. 그 이 사주는 노는 사주는 아니야. 네. 항상 내가 움직여서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사주 속에 그러잖아. 남편이 없는 걸로 나오잖아. 네. 근데 지금 용케 남편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남편이 있지만서도 남편이 없는 것처럼 나는 벌어서 내가 내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네. 그렇다고 남편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야. 네. 근데 어찌됐건 남편이 있지만서도 네.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내 것을 내가 만들어서 사는 사주다 라고 네. 나오는 거지. 네. 이 사주는 말년이 갈수록 좀 더 좋아요. 아, 네. 말년이 갈수록 더 좋아요.
본인은. 그 말년이 언제일까요? 지금 50세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말년이 갈수록 더 좋은데 내가 좀 멀리 더 내다보잖아. 그러면은 60 정도를 기점으로 네. 넘어가면은 내 거가 큰 덩어리가 더 많이 생겨. 아. 물건들이. 네. 땅이면 땅, 아니면은 이제 건물, 아니면 집, 네. 이런 식으로 집이 하나 있으면 하나가 더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그럴 가능성들이 더 커지는 거죠. 네. 본인은 그런 사주. 네. 또, 몸으로 고생 안 하면은 마음으로 고생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겪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학원을 하나를 더 오픈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아서 왔어요. 내년 1월에 하나를 더 오픈해도 될지. 확 좋다고는 안 보여요. 네. 그냥 무에무덕 그냥 고만고만 하겠다. 네. 그럼 그냥 하지 말까요? 골치만 아프고. 머리만 아프지. 그치.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치만 괜히 펼쳐놓고 사람 때문에 신경 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이 많거든요. 돈대로 신경 쓰고. 네. 왜냐하면 무에무덕이면 우떡께서 아래떡깨고 이렇게 돌려갖고 네. 계속 돌려막기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뽑아내야 네. 되는데.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 네. 저도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너무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네. 그 말씀이 그러니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 현상 유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상 유지가 더 낫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나을 것 같고. 네.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으니까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은 좀 수험생들은 더 올까요? 근데 다행인 게 올보다는 내년이 더 낫다. 올보다는 내년이 더 낫고 네. 본인은 조금은 하나라도 한 해가 더 나아 그래도 경기가 안 좋다 뭐하다 그런데 그래도 더 나아지는 걸로 더 보여져. 네. 어렵다 뭐한다 내가 신경을 쓰고 그러고는 간다 맨날 힘들다 말로는 그러긴 해도 네. 그래도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보면 그래도 만 원 한 장이라도 더 이득은 이득이지 네. 더 떨어져갖고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아. 네. 나아질 거는 같아. 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네.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추스리고 좀 즐겁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네네. 저기 리모델링 좀 아파트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여쭤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리모델링 좀 올해 하는 게 좋을까요? 내년에 하는 거 좋을까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한테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껴있잖아. 껴있을 때는 집을 먼저 만지는 것보다는 본인을 먼저 쉽게 얘기하면 재정비를 먼저 하고 싹 걷어내고 그 다음에 집도 만지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네. 집을 먼저 만져놓고. 네? 그러니까 본인을 만져놓고 네. 다 걷어놓고 그 다음에 네. 집을 만지는 게 네.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래 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네. 기운적으로. 네. 집은 다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 봐야 내가 그 속에 들어간 내가 그닥 행복하거나 그렇게 좋지가 네. 않은 거지. 기운 자체가. 네.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은데 이것까지 또 만들어 막 만져? 그러면 막 좋지가 않을 것 같은 거야. 네. 이것도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거든, 네, 인테리어도. 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그래서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시기적으로 별로 안 좋은 시기니까 이 인테리어 공사도 하는 게 그렇게 별로 안 좋은 시기 같다는 거지. 네. 그래서 본인이 급선무야. 본인을 네. 먼저 어떻게 뭘 해요, 어떻게든. 싹 걷어버리고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공사가 하고 싶으시면 그다음에 하시고 상이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상 날짜를 맞춰서 제일 좋은 날이나 아니면 본인한테 진짜로 인테리어 공사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실하게 얘기를 물어보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함부로 만져갖고 또 그러니까요. 동통하고 문제 네. 생기면 안 되니까. 네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아니 올해 개띠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 좋은 거를 못 느끼고 그러니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래, 지금. 뭐가 움팍 씌어 있어.
그래서 그 씌어 있는 거를 걷어냅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